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채트 GPT 활용을 이제 IT 보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 분야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적 취약점 진단, 컨설턴트를 갈 때, 이제 인프라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버나 이제 와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여러 장비들 대상으로 이제 설정들이 잘 되어 있는지 보안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수동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리눅스면은 리눅스 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윈도우즈면은 이제 뭐 배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이제 파워쉘 등을 이용해서 좀더더 자동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아니고 그 솔루션들도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수천 대 아니면 수만 대를 동시에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제 가져오는 예, 그러한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도입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턴트가 직접 이제 스크립트를 동작을 시키면서 이제 나중에 설정들을 보면서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하나의 이제 기술적 취약점 진단의 인프라 진단의 하나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채트 GPT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기술적 취약점 진단 인원이라고 하지 모든 사람들이 쉘 스크립트를 모두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분석하고 이것들을 좀더더 개선한다라고 하는 관점들이고, 그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쉘 스크립트를 이제 뭐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쉘 스크립트를 이제 채트 GPT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눅스 쉘 스크립트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것을 보안 설정들을 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에지 코드를 보여주라 라고 했더니,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벌어진다. 모두 다 답변들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채트 GPT를 한번 사용하다 보면은 적어도 트라이 어겐들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코드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알고 있는 항목들, 그 사례들을 좀 보면은 모든 이제 루트 권한과 관련된, 루트 사용자가 현재 동작하고 있는가, 현재 이 시스템들이, 한마디로 우리가 시스템 보안들을 설정을 할때이 시스템이 특별하지 않으면은 루트 권한으로서 그 실행이 하고 있으면은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어월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파이어월이 있으면은 좋은 거죠.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동작을 하고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SSH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작을 하고 있냐, 불필요한 SSH 같은 경우를 사용하고 있으면 또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목들이 몇 가지가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트라이 어겐들을 하시면서 또 다른 항목들을 모으면은 그때마다 수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점검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런 점검 항목들을 좀더더 상세화를 해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에 관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 기준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된 상태인 것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인프라 진단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데이터 아니 리눅스와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 상단에 이제 나오고 있죠. 뭐 유닉스, 리눅스 이런 것들 항목들을 점검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 관리부터 계정 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금융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나 다 요것이 조금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요걸 해서 여기서 좀더 완화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참고하시면은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가, 어떤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까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설정들을 이렇게 하면은 보안적으로 위험하구나라고 해서 후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매뉴얼로 보시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취업을 준비할 때요. 아니면은 이제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리눅스 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조금 더 자동화를까지 해서
이런 인프라들을 나는 진단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들이 표현이 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채트 GPT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씩 항목들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을 썼는데 이렇게 위에는 똑같습니다. 여기 아래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제가 영어로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글로 써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사실 한글로 쓰면은 코드들이 중간에 나오다가 정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영어로 좀 번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어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 구글 번역이기 때문에 한98% 정도, 예, 그래도 아주 좋죠. 예, 98%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목을 써주는데 너무나 많으면 좀안될것 같아서 세개 한목을 명확하게 이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안 설정, 관리자의 사용자들에 대한 그런 보안 설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사용자들이 이제 뭐 패스워드 설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패스워드를 얼만큼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체크하기 위한 목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서비스들. 뭐 NFS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디셀블에 해돼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스크립트를 좀 포함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여기를 참고해 가지고 몇 가지를 골라낸 겁니다. 그 항목들이 분명히 여기 위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제가 동작을 한번 시켜봤어요. 물론 요것들도 트라이 어게인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예, 좋은 것들을 해당되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저도 4가지 정도 이렇게 골라냈거든요. 자, 그러면 다 틀려요. 예, 소스코드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은 좀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한글로도 한번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테스트를 해봤고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경우를 한번 좀 봤는데, 자, 첫 번째 경우들을 보시면 잘 나왔는가 보면은 제가 요구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정보들을 이렇게 status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요 결과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당연히 요것만 그냥 복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테스트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어차피 요것도 리눅스에 대비한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것들 명령어들을 하나씩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스태투스 all 하면은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것들,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이런 표시들이 된 것들은 야 동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예 계정 칼리겠죠 현재는요. 그래서 칼리 계정들의 그런 정보들, 계정 정보들이 어떻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냐, 패스워드들이 이스파이어 설정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 뭐, 그 전에 얼마만큼 이제 기억하고 있는가, 패스워드를 체인지했던 것들을, 이런 설정들이 현재 되어 있어요. 이건 보안 설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동으로 하나씩 확인하면서, 아,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그 리스트 정보들을 돌리면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플러스, 요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서비스들이 러닝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해서 그걸 텍스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목록화가 되겠죠. 하나의 정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시 정보 같은 경우는 금방 제가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던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워드 이스파이어나 그런 것들 설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이 나왔을 때는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이제 점수나 그런 것들을 좀 표기하는, 예, 이런 것까지 나중에 더 합산이나, 예, 그런 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FS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동하고 있냐 안냐, 그래서 시스템 정보들의 이제 서비스, 예, 서비스 정보들의 등록되어 있냐 안 되냐, 아니면 러닝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로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례에서 했던 것들을 또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다르죠. 요거는 이제 서비스의 정보들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고요. 등록되어 있으면요. 아까는 이제 서비스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하고는 다른 것들 스크립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결과들이 제대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골라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요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한몫들을 늘려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 요것들을 이제 이 질문들, 예, 그렇죠. 이 질문들이 좀더더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다시 공유를 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좀 개발을 해봤다, 빠른 시간 내에 스크립트를 한번 완성을 해봤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